안녕하세요. 쇼퍼홀릭진이의 진입니다. 오늘 약간 또 택배가 와가지고 쇼핑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완전 꼬맹맹이 코가 한라봉처럼 많이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빠르게 택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회사 대리님 추천으로 토리든이라는 화장품을 샀어요. 저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여기 앰플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리든 앰플 두 개를 샀거든요. 제가 추천받은 거는 이 토리든 다이브 인 세럼인데 이게 되게 촉촉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피부가 각질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썼는데 확실히 정리가 돼서 좋다고 하는데 진짜 딱 수분감만 있어가지고 유분이 좀 부족하대요. 건성한테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따로 약간 유분감이 있는 크림 꼭 발라줘야 된다고 하셨어서 약간 저도 좀 수부지에다가 어쨌든 피부 밸런스가 좀 깨져가지고 모낭염도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 샀는데 또 이게 토리든에서 이거 말고 이제 그 시카 세럼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밸런스풀 시카 진정 세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제 피부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둘다 사봤어요. 그래서 이 수분감이 있는 히알루론산 세럼과 또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 시카 세럼.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히알루론산보다는 이런 약간 시카가 조금 더 피부에 잘 맞아서 이게 더잘 맞을 것 같긴 하고 또 약간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쨌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뭐 붉어지고 이러는 피부이다 보니까 시카가 훨씬 더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가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량 대비 가격도 꽤나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거 50ml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쓰는 세럼이 30ml에 거의 뭐 2만원 가까운 가격인 것 같았는데 이거는 50ml 용량도 꽤나 크고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그래서 얘가 수분 세럼이고 이게 시카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인데 근데 일단은 이 수분 세럼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먼저 써보기 한번 해볼게요. 스포이드 타입이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짜주면 되고 피부에 가볍게 롤링하면 되는데 끈적이는 것보다 되게 매끈매끈하게 흡수되는 것 같아서 발림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거 어디지? 도메텍 아잉이었던 것 같은데 오레오 니트거든요. 제가 인쇼에서 옷 사다 보면은 이제 또 도메텍 옷들 요즘 유튜브 영상도 많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봤거든요. 이거는 도메텍 아잉의 옷이고 오레오 니트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사봤어요. 컬러는 약간 브라운이랑 살짝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쿨톤이다 보니까 그레이를 샀는데 옷에 보면 그냥이 아니라 갈색깔로 실이 섞여 있거든요. 검은색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오레오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뽁딱한 꽈배기 니트예요. 이거 셔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고 그다음에 되게 도톰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는 쫙 루즈하게 내려오고 기장도 약간 크롭이라 가지고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핏감에 비해서는 좀덜 부해 보이는 느낌? 약간 셔츠랑 좀 여러모로 활용해서 따뜻하게 입으려고 사왔습니다. 이거 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입고 왔거든요.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인데 어깨선은 제 어깨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고 소매도 엄청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가 막170 넘으시거나 좀 크신 분들한테는 이 소매가 좀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옷 자체도 오버핏이긴 한데 또 너무 펑펑하지만 않고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셔츠에 같이 코디해도 목선이 파이진 않았는데 또 너무 많이 올라오진 않아서 딱 적당하게 예쁜 것 같고 이런 소재감이나 두께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좀 흔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실의 색깔이 들어있는 것도 귀여운 것 같고 딱그 오레오
아이스크림 같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크롭 기장이라서 기장이 너무 길지 않은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산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브 오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발사믹도 좋아하고. 샐러드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올리브 오일을 사봤어요. 이거는 세트로 팔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세페 두스티 올리브 오일 발사믹 세트인가 봐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어려워. 아세토 발사믹코. 이거는 발사믹 식초. 이거 어렵다. 이거 올리브 오일인가 보다. 오데나? 올리오 엑스트라 버진 디 올리바.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두개 세트인데, 이렇게 해서 7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꽤나 무겁네요, 되게. 얘는 주세페 주스티 모데나 발사믹 식초 1 실버 메달 제품이고,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니까 10년은 더쓸수 있구나. 그래서 250ml 용량이고요. 이거는 주세페 주스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얘도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마게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거든요? 그, 진짜 맛있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샐러드에 그냥 올리브 오일에 소금만 쳐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 샐러드 같은 데 뿌려 먹어도 좋고, 이런 거 그냥 부라타 치즈 같은 데 뿌려 먹어도 좋고, 난 빵이랑 먹어도 맛있고,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아이스크림에다가 올리브 오일 뿌려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취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야채 많이 먹는 거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장수세미들. 근데 야채 먹을 때 확실히 그냥 먹는 거는 좀맛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막단 드레싱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올리브 오일에 소금 뿌려 먹는 게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발사믹도 세트니까 발사믹이랑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언박싱이 좀 간소해요. 간소하지만 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아, 코가 맹맹해가지고 좀 들으시는 분들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